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설물 관리를 연구하는 김정곤 TV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8년 전에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미 여성의 사회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런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여성분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직군에 관계없이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헌신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기 계통의 전기 안전 관리자 분들 중에서 우리 여성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여성 전기 안전 관리자님을 모시고 그 여성으로서의 전기 안전 관리자의 하시는 일이 어떠신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전기안전관리자 김서은 소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멀리서 오셨죠? 네. 충무인가요? 아, 이제 통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세대 차이입니다, 벌써. 네.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운전하고 오시는데? 1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저희 김정곤 TV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곤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에 살고 있는 김서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전기 안전 관리자 및 시설 관리 소장으로 근무 중이며 주로 전기 설비 점검, 태양광 발전 설비 점검, 옥내 옥외 시설물 관리, 기계 설비 안전 점검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1년 3개월 정도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좋은 기회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 인터뷰가 전기 안전 관리자 또는 시설 관리 분야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하고 시설관리소장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다, 그죠? 네. 우리 전기 자격증을 우리 여성분들이, 취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 김수원 소장님께서 전기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셨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시설관리 분야 행정 업무를 했었는데요. 2년 전 고향인 통영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재취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며 찾는 조건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 고민하던 중에 시설관리 행정 업무를 하면서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에 매력을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 안전관리자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전기안전관리자를 택하게 된 계기는 제가 20대 후반에 전기공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그때 사장님 권유로 취득했던 전기공사 산업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전기기사 취득 조건이 되었고요. 또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정년에 상관없이 일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정년이 없는 게 맞고요. 제가 네. 아시는 분 중에는 지금 68세인데, 아. 현업에서 지금 근무를 계속하고 계시고요. 자기 건강만 따라준다라면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기 자격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수구 초심이라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김수아님 같은 경우는 워낙 젊으신 나이에 아, 인천, 제가 예, 인천. 젊나요? 아, 그러면 젊죠. 인천공항이란 좋은 곳에서 이렇게 통영까지 오셨는데, 김종근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수한께서 여성으로서 전기 안전 관리자를 할때 유리했던 점과 불리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랬는데, 여성으로서 남자들보다는 약간 좀 힘들었던 점, 이런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전기 안전 관리자 겸 시설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을 때 일단 실무 경험이 없던 터라 제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는 신축 건물의 시설 관리 소장으로 취업이 되어서 주로 시설물 하자 보수 업무가 많았고요. 시설물 문제 발생 시 빠르게 설비들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설비별 담당자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보수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여성으로서 담당자들과 좀 더 부드럽게 소통할 수 있지 않았나. 예, 저만의 생각일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 아니에요. 그게 여성으로서 장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또 문서 작성이나 서류 정리 같은 거에 자신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서류를 하는 중에 혹시 어떤 폼이라든지 이런 게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김 소장님한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게 기본 폼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걸 제가 또 받아서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뭐 문서 작성이나 서류 정리 이런 거는 우리 남성들보다 물론 남자분들 잘하는 분들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여성분들이 훨씬 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여성으로서 힘들어진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무 쪽은 경험이 좀 이렇게 없다라고 봐야 되니까. 힘들었던 점은 실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사용하는 전기 용어들이 있거든요. 예, 특히 일본어. 그런 거를 이제 바로 알아듣기 좀 힘들었고요. 또 제가 간단한 보수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장비명이나 또 공구 사용법을 좀 서툴어가지고 힘들었던 점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또 너튜브 채널을 찾아보면서 많이 배웠고요. 지금도 이제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너튜브는 유튜브하고 비슷한 건가요? 이거 유튜브라고 해도 돼요? 유튜브에서 좋아하겠죠. 유튜브 너 해가지고 저는 그냥 너튜브라고 해요. 맞아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괜찮아요. 이 전기안전관리자를 하시면서 내가 이런 직업을 함으로써 내가 자부심과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보람이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 전기. 자부심이 없나요? 전기 안전 관리를 하면서 아무래도 건축물 이제 시설 관리도 하니까 건축물을 보는 시야가 많이 넓어졌다고 느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이제 저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뿌듯하고 또 한 건물의 전기 안전과 시설물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뭐 세상이 지금 뭐 AI니 메타버스니 기타 인공지능이니 뭐 디지털과 관련된 그런 발전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전기라는 그러한 서포트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환경이 없다라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아파트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공장이 됐든 관공서가 됐든 이런 곳에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지고 시설을 하시는 분들의 자부심은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을 들어보았고요. 이 직업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 내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기는 저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로 모든 건물에는 지금 전기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므로 전기 관련 미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성분들도 전기 기사를 많이 취득하셔서 아파트나 백화점 또 병원 빌딩, 또 연구시설 등의 안전관리자로 취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도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을 계속 공부 중이고요. 많은 자격증을 더 취득하여서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안정된 노후 생활은 결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자격증으로 할 것입니다. 좀 우리 오늘 주제하고는 약간 동떨어지지만 우리 젊은 분들 결혼을 안 해서 큰일이에요. 아, 그러게요. 네, 여성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생각, 미래 비전, 자부심과 보람, 그리고 장점과 단점, 뭐 장점과 단점은 아니죠. 유리했던 점과 불리했던 점에 대해서 우리 김선수와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저희 김정곤 TV 구독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네. 통영에 내려와서 전기기사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일단 집 근처 독서실을 끊고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필기는 2021년 1회차에 합격을 하였고 실기는 이제 동해차 합격을 하고 싶었으나 실패하고 2021년 2회차에 합격을 하였는데요. 네. 공부 기간은 필기는 한 달, 실기는 세 달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저는 또 전기공사 산업기사가 있었고 관련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공부를 다시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전기 공부가 그리 만만치는 않죠. 예, 근데 통영에는 전기 관련 학원이 없었어요. 아. 근데 만약에 뭐 네. 전기 관련 학원이 있었다면 제가 다니면서 좀 더 탄탄하게 기초를 다져서 공부도 하고 실무에서도 좀 더 지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무는 뭐 충분히 잘하신다는 소문이 나 있고요. 예. 10대들이나 20대가 봤을 때 우리 수아님은 늦깎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수아님이 그 늦깎이 전기장학증을 준비하실 때 어떠한 마인드로 후배님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여성 전기 안전관리자를 꿈꾸는 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네. 제가 사실은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예. 제가 이제 독학으로 전기기사 공부를 할 때 기초가 부족하니까 교재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너튜브로 전기 관련 동영상을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예. 이제 그때 만나게 된 채널이 김정곤 TV였어요. 교수님 영상은 이제 전기 초보자가 보기에도 예, 쉽고 재밌고 저는 재밌었어요. 왜냐면요. 예. 제가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어렵게는 못해요. 예, 그래서 자주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또 동종업계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아, 예. 예. 또 지금도 실무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예, 또 제가 영상도 찾아보고 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아님 예.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김정곤 TV 구독자 여러분 및 특히 우리 그 여성 전기 안전관리자의 직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늦은 나이에 이렇게 진로를 변경하여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았고 아직도 업무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길은 열려 있을 거라 믿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움에 임하고 있고요. 꾸준한 배움과 자격증 취득은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예. 부족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정곤 TV 구독자님 그리고 모든 전기인님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이 예.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부끄럽다. 예.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전기인분들 방금 우리 김수원 수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동종의 길을 가고 같은 미래의 비전을 이렇게 같이 갖는다라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고요. 저와 비록 오프라인은 아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은 분모를 가지고 같은 분자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생활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님 사랑하고요. 존경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